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핸드폰을 마이너스 20도 냉동실에 집어넣고 배터리 확인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허팝 옛날에 스키장에 스노보드 타러 갔었는데 그때 스노보드 타다가 핸드폰을 볼 거라고 딱 켜서 봤는데 배터리가 분명히 50% 이상 있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켜니까 배터리가 없다고 다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핸드폰이 온도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 나오는 핸드폰도 그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팝이 확인할 핸드폰은 아이폰 7이고요. 배터리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교체형 배터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배터리는 100%입니다. 100% 충전된 아이폰을 냉동실에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아이폰의 시간은 오후 6시 9분입니다. 자, 이렇게 냉동실에 집어넣고 냉동실 문을 닫겠습니다. 마이너스 20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배터리가 그대로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배터리가 100%입니다. 배터리가 그대로요. 근데 핸드폰은 얼어붙은 것 같아. 핸드폰은. 자, 한번 핸드폰을 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터치가 안 되고 있어요. 터치가 안 돼. 여러분들, 터치가 안 돼요. 터치가 안 돼. 그럼 비밀번호를 인정할게요. 네, 됐어요. 지금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보면은 약간 화면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잔상이 남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도 지금 이제 1% 닳았거든요. 99%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핸드폰이 잘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한번 해볼까요? 자, 허팝이 한번 카메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잘 찍혀요. 카메라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근데 카메라 찍었는데 좀 뿌옇게 나와요. 화면이 조금 뿌옇게 나와요. 아마도 카메라에 김이 서려서 사진이 뿌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없이 다 잘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핸드폰에 물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네, 빨리 다시 핸드폰을 냉동실에 넣고 30분 있다가 다시 꺼내 볼게요. 여러분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총 1시간이 지난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과연 어떨까? 이번에는 어떤 상태일지. 여기 보면 배터리가 98%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켜서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여기 버튼을 누르니까 원래 뭔가 딸깍딸깍 소리가 났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네, 좀 더 화면이 얼어붙었어요. 얼음 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면 잔상이 아까보다 더 많이 남아요. 엄청 잔상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근데 아직 작동이 잘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냉동실에 놓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지금 허팝이 켰는데 배터리가 97%입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됩니다. 네, 지문 인식이 안 되고 있고. 뭐야? 뭐지? 여러분들, 핸드폰이 안 켜져? 핸드폰 꺼졌어! 핸드폰 켜볼게.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배터리 없다고 떠요. 뭐지? 켜진다. 뭐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자, 지금 핸드폰 다시 켜고 있는데 이게 켜지면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배터리가 97%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떴어요. 자, 핸드폰이 켜지고 있는데 이거 바로 켜지는데 왜 안 켜지지? 답답하네. 야, 빨리 켜져. 켜졌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몇 프로 남았어? 아니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아까 97%였는데 뭐야 또 꺼졌어. 뭐야 핸드폰 왜 이래, 고장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방금 배터리가 98% 남아있다고 떴거든요. 사실 핸드폰이 안 켜져요. 뭐지? 핸드폰 고장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쓰는 진짜 핸드폰이란 말이야. 자, 아 핸드폰 꺼졌어. 지금 버튼이 안 눌러져. 핸드폰 꺼졌어. 꺼졌어. 자, 다시 켜볼게요. 다시 킵니다. 자, 빨리빨리 켜져라. 켜져라. 핸드폰이 켜지고 있는데 수건으로 좀 닦을게요. 자, 켜졌습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 98%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네, 98%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 또 꺼지는 거 아니겠지? 자, 지금 이제 돼요. 이제 돼요. 아까 너무 핸드폰 상태가 차갑다 보니까 네, 자동으로 그냥 꺼졌나 봐요. 자, 지금 핸드폰 97% 남아있습니다. 자, 뭐 해볼까? 자, 유튜브 들어가 볼까? 유튜브 영상 틀어보겠습니다. 잘 나오려나? 허팝 채널 가서 허팝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화면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립니다. 좀 전에 핸드폰이 두 번이나 배터리가 없다고 갑자기 꺼졌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다시 켜니까 배터리 상태가 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케이스를 씌우지 않고 핸드폰만 냉동실에 놓고 30분 마지막으로 더 얼려주겠습니다. 핸드폰 안녕! 드디어 이 실험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과연? 자, 봅시다. 핸드폰이 지금 켜져요. 94% 배터리가 있고요. 네, 지금 완전 얼었어요. 핸드폰이 너무 차가워. 얼음이 얼음. 자, 아주 잘 됩니다. 자, 작동도 잘 해요. 네, 근데 이렇게 핸드폰 잔상이 남는 건 똑같네요. 네, 핸드폰 잔상이 계속해서 남고 있고요. 자, 그 외에는 다 잘 돼요. 아, 근데 핸드폰 너무 차가워. 핸드폰 너무 차가워. 핸드폰 너무 차가워. 자, 소리도 잘 나고 화면도 잘 나와요. 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꺼졌다 켜졌다 안 해요. 괜찮네요. 오늘은 허팝이 핸드폰을 영하 20도인 냉동실에 놓고 30분 간격으로 4번에 걸쳐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 번째 때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다시 켜니까 작동이 잘 되었고요. 배터리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에 물기가 많이 생겼어요. 보이시죠? 핸드폰에 물기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이폰 7은 방수가 돼서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핸드폰 안에 부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습기가 차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 하시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결론, 핸드폰을 너무 추운 곳에 놔두면 배터리가 없다고 뜨면서 갑자기 꺼질 수가 있다 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다시 작동시키면 작동이 잘 된다 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너무 추운 곳에 놔두면은 핸드폰에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적정 온도에 맞춰서 잘 놔두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새해인데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